아, 안 돼. 오, 안 돼, 안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 찬입니다. 찬이의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른 씻고 와야 될것 같은데, 침이 꼴로 지금. 무슨 방송을 어제 저녁을 못 먹고 잤더니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씻기 전에 뭘 먹을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김치볶음밥, 라면. 저를 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식재재 마트. 한번 내려가서 물건을 바로 찾아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대파랑 그리고 베이컨 하고 이제 라면을 사야 돼요. 베이컨이랑 또 라면은 또 사다 놓으면은 다 먹어가지고 그냥 5봉지짜리로 큰 걸로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제주도 집 페이보릿 메뉴. 안탕면, 네. 대파. 여기 있네요. 아, 하루 전에 여기 있네. 대파. 볶음밥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방금 한입 먹어봤는데 맛있어. 프라이팬 하나 싹 다 비웠어. 예, 괜찮죠? 잘 먹겠습니다. 김치볶음밥 가장 의문으로 남는. 나쁘잖아. 와,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라면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게. 아버님, 누님들 감사합니다. 맛있는 김치 보내주셔서. 준이 형 고마워요. 다 이렇게 다 김치 딱 싸가지고. 일단 밥 맛있게 먹고.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했어요. 분명히 마블 팬으로서 그 영화를 꼭 보러 가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오신 분들이 친절하게 스포를 계속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진짜 스포한 사람들 진짜 너무 없네. 저 오늘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러 가요. 우와,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오나 봐요. 꽃이 엄청 이쁘게 피었죠, 그죠? 제가 지금 영화관에 가는데, 사실 그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 지도를 안 보고 가고 있어요. 잘 찾아갈 수 있겠죠? 도착했습니다, 영화관. 들어가서 바로 표 끊고 와도 그냥, 예? 제가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여긴가? 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었습니다. 제가 엔드게임을 보러 왔습니다. 게임을 보러 들어가 볼게요. 너무 설렌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 봤습니다.
정말 대작이네요, 대작.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제 브이로그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벤져스 잘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많은 말은 하진 않을게요, 정말. 근데 아, 왜 어벤져스 마지막 편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네. 왜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인지 알 수 있을 법한,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사실 조금 울었어. 사실 더 빨리 볼걸. 너무 재밌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은 숙소를 가서, 이제 일단 숙소를 가서 이따가 저녁에도 연습 있어가지고 숙소를 가서 좀 쉬다가 연습 갔다 와서 이제 진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쉬다가 연습실 갔다가 숙소 와서 좀 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연습이 끝나서 아이고. 네, 어쨌든 지금 연습 끝나서 형들 씻고 있는데 형들이 다 씻고 나서 저도 씻고 다시 올게요. 다 씻고 왔습니다. 방금 팩을 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액기스. 정말 특별 손님을 모셔봤어요. 바로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아, 달아. 좋네요. 이게 쌍이라 그런지 되게 뭔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계속 함께하는 느낌이 드네요. 벌써 브이로그의 마무리네요. 오늘 하루 동안 되게 뭐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많이 해서 되게 하루가 길면 길고 후딱 지나가서 후딱 지나간 것 같네요. 저의 일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오, 찬이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뭔가 취미생활을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많아요. 선택지는 되게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전 이만 자볼게요. 전이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